37번 지원자 들어오세요. 네. 아니요. 37번 김증명 씨 들어오시라고요. 네. 제가 김증명입니다. 에? 아니, 사진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자, 이거 본인 맞아요? 아, 저 사진에다가 포토샵을 좀... 아! 와우! 면접관 뒤통수 때리셨네요. 엄마도 아빠도 못 알아보는 증명사진. 이제 굿잡 스튜디오로 바꿔보세요. 숨겨진 당신의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표정을 사진 위에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창에 굿잡 스튜디오를 검색해주세요.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본개방이 그간 공백이 굉장히 길었어요. 지난 방송 녹음이 12월 20일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토크는 1주가 아닌 약 3주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이슈가 됐던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이 토크화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별로 안 달라질지도 몰라요. 네,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고 같이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조회를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168,358회의 조회수. 를 기록했습니다. 와, 엄청나요. 12월 22일에 네. 이분은 닉네임이 이모티콘인데요. 소가로 작은 따옴표 시옷 작은 따옴표 소가로 닫고 아, 뭐 우는 얼굴 그런 모양인가요? 이게 그냥 아, 웃는 얼굴처럼 예. 아. 고양이 같은 그거군요. 네네. 아. 그런 표정이고요. 네, 그 네. 표정님께서 쓰신 그 그림입니다. 네. 아, 그 글이 그러면 16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 어떤 글이길래 네. 제목은 두산 인프라코어 예언글 후덜덜덜 아, 이고요. 네. 지난 방송 브리핑 때 언급을 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 내용에 더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연구체 발행과 그 외 다른 기업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캡처 이미지인데요. 네. 이게 엄청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방송에서 다 읽기는 어렵고 네. 근데 또 마침 올려주신 분께서 세 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요약을 읽어보자면요. 두산이 중국 부동산 호황을 예상하고 밥캣을 인수했는데 자금난으로 연구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중국 버블이 터지고 금융이자 감당이 어려워져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중이란 이야기고요. 근데 이 세 줄 요약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직접 이제 게시물을 찾아보고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 브리핑을 조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딴지일보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핫 게시판에서 제목으로 두산을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닉네임으로 검색을 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분은 약간 좀 네. 표정이라 방금 검색해서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바로 열고 네 소가로 작은 따옴표 시옷 작은 따옴표 소가로 닫고 지금도 어린 척을 하네. 야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찾아 그런 거. 네. 네. 아무래도 두산에 관련된 글을 많이 올랐을 거기 때문에 네, 제목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근데 닉네임 지으시는 분은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게시판이 일종의 그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네, 지금 그런 사이트로 이제 앞으로 전향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예, 검색 당할 수 있는 거라서 작성자 그 좀 검색이 좀 수월할 수 있게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네. 12월 24일에 번개타님께서 쓰셨습니다. 번개타요? 네. 네. 비읍, 기역, 히읗. 싫은 사람만 추천 눌러보세요. 라는 글이고요. 추천수가 319개를 받으셨습니다. 네. 곱하기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새벽 2시 37분에 올라온 아, 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어요. 평소만큼. 낮이나 저녁에 올라왔으면 아마 굉장한 추천수를 받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댓글은 박근혜라고 말하면 어때서요? 라는 글과 네. 아이고 고양이가 추천을 눌렀네. 그런 댓글들이 네.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댓글이 299개가 달렸어요. 네. 12월 30일에 나 봐도 쉿 님께서 쓰셨고요. 지금 자가용 몇 년, 몇만 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전 차나 회사 차, 친구 차, 가족 차를 빼고 순수하게 지금 타고 있는 차 말이에요. 글쓴이는 5년 탔고 9만 5천 킬로 탔다.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로 본인들이 얼마나 탔는지 달아주셨는데요. 편집장님은 얼마나 타셨나요? 저는 사실 차가 없어요. 네. 그 애기 엄마가 차를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저는 이제 회사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데 네. 회사차는 지금 뭐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2만 조금 넘었죠. 네. 다른 분들 뭐 차를 지금 또 운행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지금? 저는 그 형이 타던 거를 이제 저한테 거의 주다시피 해서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그 주행을 좀 나오겠네. 네, 근데도 워낙에 안 타가지고요. 네. 그게 8년식 뭐 차인가 그렇고 네. 거의 한 7, 8년이 된 차인데 네. 지금 7만 키로가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럼 1년에 뭐 만 키로도 안 되는? 네네. 아, 역시 꾸물 기자는 주말에 좀 나와서 왔다 갔다 해야 네, 그래야 몸에 건강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네요. 댓글 보니까 네. 뭐 13년 타신 분, 뭐 16년 타신 분, 네 20년 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출퇴근용으로만 타고 막 이러면 요즘에 1년에 만 넘게 타기 힘들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저도 아마 용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1년에 2만이 넘는 거죠. 1년에 만 넘게 탄 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차를 타고 이제 보통 렌트카 저는 타는데 네. 타서 저는 이제 차를 단기로 타니까 그렇게 오래 타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1년에 만 안 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서울 같은 데서 차를 갖고 다닐 때 그 주차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가장 신경 쓰이는 서울이 문제. 주차비가 워낙 비싸요. 그쵸. 제가 재작년에 집은 낙성대 쪽이었고 네. 종로 쪽에 이제 네. 업무를 매일 나가야 되고 사무실은 또 관악구였어요. 세 군데에 월주차를 하는데 네. 월주차비가 50 얼마가 나서 아, 그래요? 종로 이쪽은 정말 월주차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차를 갖고 네. 다니면 거기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 그러니까 식당을 가도 주차장 있는 식당을 가야 되고. 맞아요. 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더 들고 신경 쓰는 것도 많고 하죠. 주차에도 안 혼나는 그런 건물에서. 네. 우리 반장님. 네. 이야기 한번 나왔었죠. 저희 벙커 건물에는 차를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조만간 이제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네, 거기 사정은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은 게시판 이슈인데요. 이번 방송에서 이야기할 게시판 이슈는 총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12월 28일에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과 네. 소녀상 이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날인 28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네. 새 당명 응모 소식이 전해진 후에 딴지 게시판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1월 5일에 있었던 JTBC 뉴스룸 신년 토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일 외교 장관회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근데 회담이 있기에 앞서서 12월 26일에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네. 보도를 해서 회담 시작 전부터 아주 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회담의 성과를 논하기도 전에 그 소녀상 문제가 그냥 아예 이슈를 덮어버리는 네. 그런 현상도 좀 생겼죠. 이게 회담이 막 속보가 뜨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게시판도 같이. 네. 거의 분노를 많이 표출을 그렇겠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요약이라기보다는 이게 정리된 게 네. 아베 총리의 사과와 표현의 문제를 네. 가지고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하고 네. 이제 그냥 10억 엔으로 네. 이제 앞으로의 그 할머니들에 대한 그렇죠. 뭐 지원과 이제 그 부분이었었는데 네. 아 그럼 결국 뭐 10억 엔 받고 그냥 이걸로 다 끝나는 거냐? 그렇죠. 네. 이런 반응들이 좀 주를 이뤘었죠. 예, 네. 뭐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특히 이제 그 뭐 불가역적이다. 네, 불가역적, 네. 최종적. 그렇죠. 그 표현이 굉장히 이제 특히 저희 쪽 게시판 유저분들의 뭐 분노를 샀었던 그런 표현들이었고. 맞아요. 향후 유엔 등에서 혹은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서 상호 비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저희 네. 기사로도 나와갔지만 이제 그 정대협이라고 하는 그 네. 한국 정신대 대책. 네, 그때 정신대라고 불렀었죠. 이 문구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 정대협 아직까지는 이 그 단체 이름은 정대협으로 네.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요구사항하고는 거의 동떨어진 그 세 개의 합의. 로 이제 합의가 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네. 실제 할머니들의 요구 사항과 그 정부 측의 협상 상황 예, 네. 그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제일 그쵸. 큰 문제이기도 하죠. 네. 저희 집 근처에
예. 기사로도 나왔는데 중국 소녀상하고 한국 그 소녀상이 네. 같이 앉아 있는 그 동상이 저희 집 거의 바로 밑에 네. 있거든요. 아, 얼마 전에 출근할 때 그 비 오는 날이었어요. 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비 맞은 그 소녀상을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할머니의 그 연세가 지금 그 수요 집회를 하시는 피해자분들의 연세하고 좀 비슷해 보였어요. 네. 네. 혼자서 이제 비 오는 날 빗물을 닦고 계셨거든요. 네. 그 저는 소녀상을 봤을 때 그 제 네.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꼭 쥔 두 주먹하고요. 네. 발 뒤꿈치가 이제 네. 땅에 붙어있지가 않거든요. 그 네. 동상이. 제가 땅에 안 닿아있다고요? 네. 이제 자국에서도 네. 이제 두 발을 땅에 붙이지 못. 아. 아.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도. 그렇죠.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피해자인데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위안부 문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게 사실은 국내 무슨 어떤 시민단체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는 쉬쉬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피해 당사자, 살아 돌아온 피해 당사자들조차도. 왜 옛날 우리 역사 배울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코란 때였나요? 그 한양년. 네, 그렇죠. 청나라였나요? 뭐 아무튼 그 중국에서 이제 그때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야말로 팔려간 여성들이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임을 당한 건 국내인들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90년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일본군은 그 위안부 문제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네.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막힌 할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실명을 이제 공개를 한 채로 그 얘기를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당했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때 그 할머니를 구해주신 게 같은 국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한 상인이셨대요. 할아버지가. 구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지옥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본군의 성노예가 됐을 때로 지옥이 끝난 게 아니라 그 구해 왔답시고 이제 돌아온 할아버지도 막 술만 취하면 너는 막 정말 환향년이다, 창녀다 그런 식의 말을 하면서 어쩌면 그게 더 큰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폭력을 오랜 시간 당해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위안부 문제를 처음 고백하셨던 분이 이제 그 할머니죠. 어딜 통해 처음 고백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YWCA였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자청해서 기자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아니 그 방송이 그 새벽부터 이게 너무 네. 무거워지는 감이 좀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정말 무거운 얘기니까요. 네. 네. 착잡하네요. 네. 네, 얼른 다음 네.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민 당명 공모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네. 약 3,200여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중 최종 5건의 후보 당명을 27일 국민과 당원 ARS 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12월 28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새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약칭은 더민주당이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그 5개 후보가 첫 번째는 희망민주당,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세 번째는 민주소나무당, 네 번째는 새정치민주당, 다섯 번째가 함께민주당인데요. 네.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정해지기 전에는 마치 민주소나무당이라고 네. 거의 정해진 것처럼 게시판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소나무가 뭐 어쩐다는 등 뭐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다들 이거 거의 결정된 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네. 다음날 게시판을 딱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누가 밀었던 거지? 뭐 어떻게 그 내부 결정된 거지? 했더니 투표로 한 거예요. 저는 네네. 잘 몰랐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3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표는. 그런데 네, 투표는 이제 다른 3위를 했고요. 지표들이랑 해서 투표는 왜 한 거죠? 참고용인 하나의 참고용을 했나 보네요. 사람들이
예의상. 그래서 연말에는 참 당면 가지고 게시판이 진짜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는 궁금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을 영어로 하면은 그래서 저희 뭐 드립을 좀 쳤었는데요. 네. 그 투게더 민주당인지 위아더 민주당인지 뭐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게 플래카드를 걸 때요. 문구를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이걸로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 봤었어요. 네, 네. 국민과 더불어 뭐 노동자와 더불어 청년과 더불어 네 민생과 더불어 이런 글들을 이제 좀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네. 아, 좀 그 음주운전 측정할 때 이렇게 더불어 더불어 그게 사실 더 생각나긴 했어요. 네. 저희 게시판에도 조회수가 높았던 글이 더불어라는 말을 안 쓰지 않냐 잘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냐라고 어떤 분이 좀 길게 글을 올리셨다가 리플에 이 말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쉬운 말 아닌가요? 이렇게 좀 의견 분분했었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결정하기 전에 그 민주소나무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나눈 게 더 재밌었어요. 사실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소나무라는 특정 나무 이름이 들어가니까 다들 호불호가 정말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 둘러보는 게 좀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명칭으로서 다른 걸 차차하고 다른 팟캐스트에서 그 위원장 분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팟캐스트 출연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민주소나무당 그거는 본인은 되게 이제 그걸 밀었다. 마음에 들어 했는데 내부적으로 되게 어르신들이 반응이 안 좋았고 식물정당이란 소리냐. 분명히 그렇게 멀리 받을 거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약칭 정할 때 이제 민소당이 아니라 이제 민솔당이라고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새정치에서는 이렇게 거의 결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민주로 네. 영어로는 또 다른 의미 없이 그냥 더 민주래요. MI. 더가 더를 얘기해야지 MING를 얘기하고 장면 센스 같은 거는 차라리 저희 쪽에 의뢰하면 좀 싸게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그런 거 좀 잘해요. 잘 알아요? 뭐라고? 그런 생각이 좀 코미디 말고 아 맞다 말다툼 코미디를 내가 만든 걸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근데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고 좀 톡톡 튀는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약칭을 했을 때 더민주당이라고 하는 거 저는 사실 그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민주주의적인 어떤 뭔가를 하겠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그냥 그만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이라고 그냥 계속 쓰면 되지. 그렇죠. 뒤에 민주당 빼지도 않을 거고 계속 달고 갈 거면서 그냥 딱 민주당에서 다른 걸로 막 바꾸다가도 다시 또 민주당으로 와요. 그러니까요.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네. 무슨 신한민주당, 무슨 평화민주당, 뭐 무슨 그동안 아무튼 민주당의 역사가 또 꽤 돼요. 우리 게임할 때도 캐릭터 이름 짓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지을 때 다들 또 그렇죠. 재밌을 거야. 그냥 다른 그때는 모든 사안을 다 잊은 채 그 이름에 골몰할 것 같아요. 랩업은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닌데. 안철수 신당의 이름이 또 이제 기대되네요. 아, 그렇죠. 어떻게 그러네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런 농담을 또 했대요. 뭐 철수업당이 뭐 자기 그러니까 그런 유머를 구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철수업당 그거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의 철수는 없다 뭐 그런 느낌. 더 불어 뭐 터진 당 뭐 철수업당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저희 게시판에서 또 그걸 좀 퍼오시면서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냥 왜 그런 걸로 농담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저도 의아했어요. 아 이런 농담을 하시는구나. 사람은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분도 농담을 구사하시는데 참 재미없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윤여준 씨도 말하기를 안철수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뭐 그런 언급을 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달라졌나 보죠. 천하제일 농담 잘 들었나? 저는 뭐 정치 당 이름이나 그렇다 치고 저희 클럽에 그 이혼당이 이름 바뀐 거 아세요? 네. 아 몰라요. 돌아왔당으로 바뀌었어요. 네. 돌아온 싱글 거기서 이제 그게 더 안 돼요. 이혼했당보다 돌아왔당은 안 돼. 거기서 한참 됐어요. 네. 저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바뀐 명칭으로는 좀 오래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1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약 80여 분간 이어진 신년 특집 토론인데요. 4인 4색으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각자 다른 정파에 속해 있는 4명의 패널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 금방 얘기 나왔던 이제 안철수 씨의 이제 그 탈당, 분당, 뭐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갖고 이제 토론이 벌어졌었던 거죠? 네네. 네.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저는 그날 새벽에 유튜브에 네. 그 방송 한 날 새벽 2시 반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보다 잤어요. 그 여자분 안철수 신당 쪽에서 나오신 분 네. 목소리 너무 떨어가지고 아 정현정 씨요? 네. 본인은 뭐 목이 쉬어서 그랬다느니 뭐 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 네, 제가 듣기에도 네. 너무 소리를 질러서 쉰 목소리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게시판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반응은 거의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을 이제 되게 호응하고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의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정의당의 소속으로 이렇게 나오시긴 했는데 그 정치 평론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 아 그러셨죠. 네. 취하셔서요. 네. 그래서 거기에 거의 환호하는 분위기와 말 실수한 거를 이제 좀 놀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죠. 여기 디자인 우노님이라는 분의 글을 보면 어제 본 소감이라고 올려주셨는데.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시민은 가로 열고 비평가라고 읽어주시면서 유시민 전 장관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정치 경제 이 나라 개판인 걸 말 못해 대놓고 말하고 바꿀 방법을 모색해가 주 그 스탠스였다고 네. 하고 네. 또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온 분은 니들끼리 싸우니까 우린 좋아 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고 그렇겠죠. 네. 이게 그 토론회가 일반 방송으로 들을 때는 이게 하도 정치인들이 말을 좀 돌려서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맞아요. 네. 이제 뭔가 공격당했다면 그 주제와 상관없이 그쪽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혹시 저는 이제 보다 자서 끝까지 안 봤는데 혹시 캠이라는 말이 뭐 많이 나왔나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재현 의원이 이제 네. 서로들 캠이 얘기를 막 많이 하니까 캠이가 뭡니까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께서 그런 것도 좀 아셔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네. 기존에 뭐 안철수와 문재인과의 캠이를 말하는 거 있나 보죠? 네, 네. 근데 그 캠이라는 이제 말 자체를 저는 그런 거 잘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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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토론 외에 거기서 나왔던 이제 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뭐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도 35%의 국민들이 지지할 거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발언이나 예,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야당을 비판하면서 네. 혁신 운운하는데 문재인 당대표의 그 혁신에 대한 뭐 그런 수용하는 자세가 뭐 박근혜 대통령만 불통불통하는데 자기가 봤을 땐 문재인 대표도 뭐 불통에 그 되게 좀 심해서 자폐 네. 수준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되게 구설수에 몰랐었고요. 아마 이번에 그 안철수 신당으로 생겨서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볼 곳은 당연히 새누리당일 테고 그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당일 거예요. 저희가 그 정의당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안철수만 아니었어도 아마 이번에 한 두 자릿수의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게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이제 그 온라인 가입을 한 당원들만 많았던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정의당, 특히 이제 정치카페가 그 팟캐스트 방송이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네. 그걸로 발생한 그 정의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인증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게시판에.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새로 가입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그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정말 고무될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신당이 생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어떤 초상집 분위기가 나는 건 이제 그쪽이더라고요. 우리한테 올 표가 안철수 쪽으로 대거 이동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만약에 정의당을 대표해서 나오셨다면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현실이 또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네. 좀 드네요. 네, 새해에는 좀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약간 어두운 소식이라서 조금 아쉽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과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밝은 소식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본격 게시판 상담. 예, 본격 게시판 상담. 예, 2016년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인데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서면 인터뷰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가 지금 당장에는 이제 익명 게시판이 없다 보니까 네. 제 이제 개인 이메일과 뭐 쪽지 혹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사연을 받았었고요. 사연은 꽤 들어왔었어요. 그 전화 상담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상담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상담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자기 어떤 정치적 견해. 근데 이제 그 정치적 견해가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공감할만한 견해라기보다 굉장히 특수한 소수 의견에 가까운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게시판 이용자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준다. 너무 나를 그 배척한다. 알아먹는 사람이 없다. 이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통화 몇 분 하셨어요? 한 2, 30분 한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 근데 솔직히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해갖고, 예, 일단은 저희 이제 그 부편집장한테 넘겼거든요. 떠넘. 예, 예, 부편집장하고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고민은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사연님도 오고 쪽지로도 사연이 왔었어요. 고민이 뭐 정말 아주 심각한 고민도 있겠지만 굉장히 뭐 가벼운 고민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 대상자 따라왔을 때는 본격 게시판 상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익명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네. 자기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글들은 좀 알아서 좀 편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서 물론 이제 상담 주신 분이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럴 수 있고 예를 들면 인원님 같은 경우 아 그랬어요? 네. 그 기억나시죠 인원님 저희 그 네, 등산 클럽 등산 클럽 때 통하셨던 네. 굉장히 목소리 좋으신 분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셨더라고요 고민 상담 저 미혼입니다 제 나이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공개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네 저 인원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아마도 이제 이 상담 정도까지는 이제 인원님이 이제 그 제 공지를 보시고 네. 그냥 재미삼아 아마 보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독일에 사시는 분인데. 네. 독일에서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갖고 이제 독일에서 뭔가 유학하거나 아니면 거기 이민가 계신 분들끼리 고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건설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새해 계획으로 돈을 좀 모아갖고, 어딘가 좀 지원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또 빼더라. 이제 그것 때문에 안타깝다. 뭐, 이 씁쓸하다. 이제 뭐 그런 고민을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또.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걸 거예요. 이분 표현하기로는 기껏 돈 몇만 원 가지고 잘 내지도 못하면서 원하는 건 세계 평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세계 평화를 원하려면 기껏 돈 몇만 원 때문에 이제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막 잘 얘기가 안 되고 이걸 참아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힘든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세계 평화가 그렇게 뭐 쉽게 오나요? 어렵게 오죠. 예, 이렇게 어렵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건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쪽지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제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나는 모태 솔로다. 흔히들 얘기하는 썸도 한번 타본 적이 없다. 썸 탄다는 거 역시 저와는 다른 세상의 얘기다. 이제 서른도 다가오는데 연애를 혹은 썸이라도 타볼 수 있을지 그런 게 걱정이다. 아까 인원님이랑 뭐 비슷한 건가요? 아니죠. 인원님은 40대고. 인원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아니, 농담이에요. 인원님. 아 등산클럽 인원님이신데요. 아무튼. 정확하게. 이번에 고민에 거의 100%는 남성분께서 보내주셨고, 이제 이성 문제 때문에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20대 후반, 20대 후반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고민 보내지 마요, 20대는. 네. 그냥 말씀드리자면, 여자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길래.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기가. 실제로 만나뵌 분이면은 뭐라고 이렇게 대화에서 나오는 말투라든지, 아니면,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글만 받아서는 사실 해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이분한테는 저 말씀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여자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자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조건, 그야말로 여자, 남자라고 이제 나눠갖고 여자한테 어떻게 하면 접근해서 성공할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순간 이게 사실 어떤 조건문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제 성취하려고 하거나 쟁취하려고 하거나.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 인간과 얼마나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렇죠. 그 네. 방법이 떠올리지 않을까. 그분에게도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성 그렇죠? 친구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접근 받고 싶은지, 나한테 어떤 사람이 다가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랬을 때, 만약에 아마 이런 분은 갑자기 아주 예쁜 막 잘 나가는 연예인 같은 분이 딱 다가왔을 때 안 믿겨질 거 아니에요. 나한테 왜 왔는지. 얘는 꽃뱀일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연애라는 거를 정말 남녀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내 조건과 이 사람의 조건이 맞는지를 따지게 된다거나 계산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이 사람이 설령 날 좋아한다고 해도 계속 의심하게 된다거나 또 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좋아한다는 마음을 이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먼저 들고 그냥 연애를 위해서라도 그냥 상대방을 이성으로 본다기보다 외로운 영혼으로 보시고 네,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뭐 연애를 한다든가 썸을 탄다든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네. 이거를 이분은 이제 남성분이니까 이걸 자신이 여성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해서, 자신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거나 관계를 맺고 싶어서 네. 뭔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낯선 사람을 이제 만나고 자기의 관계 안에 들여오게 해야 네.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힘든, 받아준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약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랑 이제 연락이라도 한다든가 이제 말이라도 한번 말문이 이제 트인다든가 이제 말꼬가 트이는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런 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 전부터 궁금했던 게 그 우리 꾸물님 아내분한테 처음으로 어떻게 말 거셨어요? 그 우리 꾸물님 아내분도 여기 같은 직장에서 만나신 분이잖아요. 아, 저는 들이댔죠. 어떻게 들이댔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제 나중에서 알았거든요. 아, 그분이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이렇게 오신 분이라는 걸. 근데 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꾸물님이 어떻게 접근했을까? 내 여자에겐 다르겠죠. 근데 그때는 어쨌든 내 여자 아닐 거고 어떻게 친해져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저도 이게 또 어려워해서요. 이제 여자분들을 대하는 게 말을 걸고 한다는 게 어려워서 같이 일하던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었죠. 이제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달라. 저의 존재를 조금씩 인식시켰었죠. 이제 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전략적이다. 아니라. 전략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데. 네, 그게 좀 편할 수 있죠. 네. 이게 자신의 존재를 이제 이 사람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이제 그 친구는 같이 일하던 친구였으니까 네. 어찌됐든 일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사람인데 저는 완전 다른 네. 공간과 뭐 일단 층부터 달랐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존재를 알린 거예요? 예, 관계를 예, 이게 네.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그냥 그 나의 호감되는 그런 이미지, 호감 가는 이미지를 심어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성별을 나누어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그러게요. 생각을 네. 하고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걸 좀 고민하고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인데 다 외로워요. 정말이에요. 다 외로워요. 만약에 외롭지 않다. 정말 누군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 걔가 미친 거구나. 네, 걔 뭐 문제가 있거나 정말 그런 걸 거예요. 실제로 외로워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아, 그래 맞아요. 네. 저도 이제부터 지금 남자친구 처음에 꼬실 때 네. 엄청 칭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동기인데 네. 그때는 이미 졸업한 후 한 5, 6년이 지나서 지금 사귀게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예전에도 그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제가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때 제가 외로울 때였나봐 특히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노골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칭찬들이요? 아, 어깨가 왜 이렇게 멋있냐? 허벅지가 왜 이렇게 멋있냐? 아, 얘기는 못하겠지. 네. 편집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네. 발청. 네. 이거 왠지 남녀가 되게 약간 성희롱적인 느낌도 좀 있긴 하네요. 네. 범법. 아니, 말을 지금 중요한 거지. 사실 네. 그 당시에는 정말로 네. 순수하게 칭찬했어요. 아, 편집장님 네. 말씀대로 누구나. 허벅지가 세 개야? 막 주먹이 되나? 그런 칭찬 진짜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네.
개발선 님이 지금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 계셔서 네. 저한테 또 변태라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칭찬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맞아요. 편집자님 말대로 누구나 외로워하고 누구나 사랑받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 뭐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누가 섣불리 누구한테 막 칭찬하겠어요. 제가 너무 들이댄 거지. 받고 있어도 또 받고 싶어요. 그런 것도 어제 받았어도 오늘 또 받고 싶고 네. 그런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칭찬이라는 게 정말 정밀하게 판단, 계산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거, 거기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봐주는 거가 사실 칭찬의 근본이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건 정말 가장 늘 변함없이 가장 좋은 연애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칭찬을 막 느물거리게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아, 어깨가 왜 이렇게 멋있냐, 이렇게. 네. 좋은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남성분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네 가슴은 너무 탐스럽게 아, 그러니까 이거 남녀를 뒤바뀌면 그러지 마세요. 그건 또 조심하셔야죠. 네. 그나마 이제 그분이 호감이 계셨으면 뭐 급진전될 수도 있겠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경찰서에서 만날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은팔찌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고민이 또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사실 고민이라기보다 제가 올렸던 공지에 대한 화답을 해주시듯이 뭐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분이 또 계셨었어요. 광명사는 딴 게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봐요.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는데 여자친구를 아마도 이제 잡고 싶어갖고 지금 현재 백수가 됐다라는 말을 못했나 봐요. 그걸 이제 공개를 못하는 바람에 이제 어느 순간 여자친구 알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네가 망했다, 혹은 백수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 속인 게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아마 말을 했겠죠.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근데 여전히 미련은 남고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이라고 하는 글을 보고 그냥 정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저한테 뭐 쪽지를 주셨었는데 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그 쪽지에다가 간단하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왜 뭔가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닌다거나 뭐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작 사람들이 바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보다 내가 아무튼 우위에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자격이 있다랄지 소유할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할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헛갈리는 거죠. 내가 상대방 사랑하는 마음과 아니면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거 들으시고 이제 뭐 고맙다. 뭐 들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상담은 플로리 님이 네. 읽어볼게요. 네. 너도 반말이니까 나도 반말할게. 뭐 형 같아 보이긴 하지만 설마 찾아와서 때리기야 하겠어? 때릴 수 있지. 일단 맞고 시작하자. 얼마 전에 결혼했어. 결혼하는 것도 참 얼렁뚱땅했지. 그냥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시 여자친구 집에서 나 좀 보자길래 갔었지. 지금의 처가댁에서 말하길 자네 언제 결혼할 건가? 그래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네, 하겠습니다. 랑 아니요, 따님과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 그래서 대답했지. 곧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화근이 됐어. 어느 날 나는 예식장에 신랑으로 서 있더라고. 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의 와이프하고는 연애할 때 1년간 한두 번 정도만 잠자리를 가졌었어. 그렇게 건전한 만남을 가지다가 헤어지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나는 얼마나 건전한 거야, 그러면? 근데 네. 그렇게 된 거야. 그 다른 사람은 내 후배고 돌싱이었고 애도 있었어. 후배가? 네. 네. 나를 무척 따랐고 나 역시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이력이 있었지. 소설 같겠지만 예식장 예약한 날, 그날 밤에 그 후배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 오빠, 나 이제 오빠만 받을 수 있게 됐어. 전 남편과의 법적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 그동안에는 마음을 못 받았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사실 난 이 후배의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고 부모님도 잘 알아. 집에 가서 부모님과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했던 그런 사이지.
내가 계속해서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전 남편과의 소송 문제로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했었거든.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시바. 네. 지금 와이프랑은 속궁합도 안 맞아. 어. 성격도 잘 안 맞고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싫어. 씀씀이도 크고. 네. 자기 생일이라고 6성급 호텔을 잡더라. 이때 처음 가봤어, 6성급은. 자기 결혼기념일이라고 명품을 지르더라고. 나도 결혼기념일인데 내 건 없어. 매일 별다방 커피를 마시고 거의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아. 주말에는 내가 해먹어. 왜냐하면 와이프가 하면 일을 벌려서 재료값이 더 많이 들거든. 그래서 내가 선수 쳐서 김치찌개를 끓여. 장인, 장모 결혼기념일에 돈을 보내도 꼭 우리 홀어머니께 보내는 액수보다는 두 배를 보내더군. 지금 애도 없어. 검사해봤는데 난 나이대에 비해 정자왕인데 말이야. 하긴 일주일에 한두 번에 우린, 아니 내가. 연애 전보다 훨씬 많이 하네요. 우리끼리라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와이프하고 하면 내 고추가 아파. 와이프가 너무 과격하게 해. 직과 아니라고 안 아픈 줄 알아. 이러니 내가 건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와, 오늘도 들어가기 싫다. 애가 낸다고 약 드시고 계시거든. 후배는 학교 다닐 때부터 밥 먹다가 입에 밥풀 묻으면 떼주고 밥숟가락에 반찬 올려주고 그랬어. 지금도 가끔 보면 그러고. 근검 절약형이고 경제관념도 확실해서 월급 2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을 저금해. 애 키우면서 말이야. 성격도 잘 맞고 속궁합도 잘 맞았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보면 그러고. 가끔 보면. 서로 아차하는 실수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뭐. 나 정말 이혼하고 싶다. 좋은 생각 가지려고 해도 도저히 정이 안 생겨. 이봐 너부리, 이게 해결 가능해? 근데 남 고민 들어서 뭐 하려고. 마지막으로 저보다 형님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익명 게시판이 없는 관계로 네. 제 이제 개인정보를 받다 보니까 이제 호칭을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고요. 네. 어떠세요, 여자분들은? 저희 게시판에 그 유부남들이 네. 가끔 그런 글이 올라와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글들.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이런 데다 글을 올릴 정도면 이미 사실 마음을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답정너 같은. 네. 아, 이분도 안 해보면 사랑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댓글을 여기다 그냥 쉽게 단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헤어지세요라고. 저도 근데, 해드릴 말이 그밖에 네. 없어요. 헤어지세요. 근데 또 이혼이 쉬운 이야기냐 이런 것도 저도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남이 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 아마 꾸물 기자도 곧 고민하게 되는 거군요. 꾸물 기자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네, 저는 이제 이 고민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제 고민했었는데 아까 이제 밑줄 긋은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만나고 있다라고. 지금도 가끔 보면 그런다고. 예, 네, 이 상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가 모른다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른다. 답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원래 상담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몰라요. 그렇죠. 이게 상담으로 무슨 글로 보내서 몰랐다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서 모른다도 아니고 그냥 사람 속마음은 몰라요. 제가 전에 마이마이님이었나요? 그분 만났을 때도 여러 네.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공지에서 인용을 했었던 건데 그 모모라고 그 유명한 소설책이에요. 동화책이라고 네. 볼 수도 있고 주인공 이름이 모모인데 그 모모가 사실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늘 사람들의 고민은 해결이 돼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로우니까 뭔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원하는 답을 아까 말한 것 답정너처럼 네. 그걸 상대방한테 듣기를 원하는데 그 상대방한테 그걸 듣기 위해서는 때로 거짓말도 많이 섞어요. 자기 고민에 왜곡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고민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정해진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건 모모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들어요. 눈 땡그랗게 뜨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을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마치 자기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거울을 마주한 듯한 이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얘한테는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가 바라보는 진실된 눈만큼 자기 마음속 얘기를 그대로 꺼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막 사람들이 서로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모라는 캐릭터가 정말 그 문학사상 어떤 최강의 고민 상담가였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랬어요. 아마 모모가 막 여러 가지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나왔었다면 아마 모모는 그런 역할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상담 코너를 신설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 상담 코너에서의 어떤 첫 번째 그 전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말을 사실은 소크라테스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 근데 이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도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문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너가 신이 아니라는 거. 너는 신이 아닌 굉장히 유한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가끔은 그 뭐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는 꿈깨라. 뭐 이제 그런 식의 주제 파악에 대한 얘기처럼 가끔 오용되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가 잘 모른다라는 거. 네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혹은 지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대체로 불확정적이고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알라라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은 뭐 썰을 풀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그 어쩌면 모모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너무 함부로 입을 열면 오히려 그거가 다른 사람들을 더 오염시킬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무지를 고백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분 사연에 대해서 그냥 호의적으로 제가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네. 아까 두 분 말씀이랑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이혼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들으려고 그래. 이혼하면 되지. 제가 호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행하신 거잖아요. 아마도 지금 이 그 사연만 봤을 때는 지금 불행의 원인 제공자가 거의 한 90%는 지금 현재 와이프 혹은 뭐 처가인 것 같고 한 10%는 뭐 그때 뭐 성급했던 선택 예,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렇게 보면 90% 이상은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망가야죠. 이혼해야죠. 아, 왜 그렇게 얼떨결에 결혼해버렸을까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적대적 상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네, 호의적 상담이라 이제부터는 적대적 상담의 네. 모드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자기 선택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 선택이 90%일지도 모르는데 네. 그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10%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저런 거였어요. 이분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잘못은 거의 없고 그 상대방 지금 현재 와이프의 잘못만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자기 생일이라고 육성급 호텔을 잡고 자기 결혼기념일이라고 명품을 지르고 내꺼놓고 매일 별다방 커피를 마시고 거의 집에서는 밥도 안 하는 것 같고 친정과 시가에 대한 또 처우도 차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에 뭐 우리는 뭐 한두 번 내가 볼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 사실관계를 따지면은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와이프가 육성급 호텔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그 친정과 처가에 보낸 돈의 액수가 정말 다를 수도 있고 뭐 정말 속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문제가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변했다가 아니라 어쩌면 원래 그랬던 거를 못 봤던 걸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연애 상담을 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저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왜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앞에 뭐 무슨 연병장 두 바퀴 반을 둘러놨다 하더라도 못 알아봐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상대방이 미쳤다고. 사실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일종의 로또 당첨의 그런 심정과 비슷한 거죠. 뭐 좋은 정말 착하기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교양도 있고 잘생기고 2세도 책임질 수 있고 바람도 안 피고 그게 미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 맞아요. 저도 저 자신을 싫어했을 네. 때 제가 제 자신을 좀 지금보다는 싫어했을 때 네. 그때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한테 만족을 못하는지 그 사람한테 뭔가 찾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해주고 이러길 바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 자신이 저를 좀 더 좋아하니까 네.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게 좋고 별 문제 없고.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내가 뭔가 부족하고 할 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거든요. 도움받고 싶잖아요.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연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부족할 때 사실은 더 좋은 사람을 찾게 되고 더 뭔가 누군가 나타나서 자동으로 뭔가 해결해 주는다거나. 아,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또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의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부 관계의 어떤 불화인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어려운 거는 나를 아는 거고 쉬운 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공자님도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스의 철학자도 했던 말인데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너무 쉬워요. 오히려 이제 어려운 건 내 잘못을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당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모자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지 않을까. 물론 간혹가다 그런 행운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행운은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드물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떠세요? 개발소장님 지금 오늘. 예, 오늘은 딴지 서버 문제가 아니라 예, 개발소장님의 본업 때문에 계속 지금.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혼해라고. 이혼하세요. 맥락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하고 싶으면 해야지. 아, 근데 또 저 말씀도 드리고 싶긴 하네요. 제가 지금 막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또 나중에 잘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갈래점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다음에 똑같은 경험을 또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하거나 더 추락할 수도 있고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이제 늘 현재 이 시점이 늘 예전에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더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깨닫고 이제는 잘할 수 있거나 뭐 완벽하게 하루 아침만에 잘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번에 상담 주셨던 고민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네, 제 얘기를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죄송해요 동생 같은데 이렇게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닌가 싶네. 네, 본격 게시판 상담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오늘부터는 엔딩이 없어요. 네버엔딩 네. 스토리인가요? 아, 엔딩이 없어. 네버엔딩. 야, 그거 잘 모를걸? 나이든틴 엔다노. 엔딩이 없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가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했던 영화인데. 네, 그 드라마로도 좀 나왔었고. 네. 재밌었는데. 어르신들. 원래 영웅 나오는 영화였어요, 영화.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할 때는 우리 지금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도 하고 뭐 감사합니다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건 하나 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는 너무 좀 업무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네. 부드럽은 다른 걸로 하면 어떨까. 네, 이런. 뭘로 할까요 그러면? 호요요? 호요요 화이팅 그런 거 할까요? 네. 아니요 그냥. 네. 우리는 그냥 말하다 자르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페이드 아웃. 아 맞다. 중요한 얘기를 까먹고 있었네. 네. 어떤? 겨울철이 되면 비타민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아. 미량 얼음골 사과가 참 좋거든요. 네. 나 이거 까먹고 있었네. 아, 이번 주도 멘트로 네. 광고인가요?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대요. 이거는 너무 널리 알려진 예, 얘기예요.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 의사가 한 얘기예요. 예, 여러분도 꼭 하루에 사과 하나씩 챙겨 드시면서요. 예, 근데 이왕 사과 먹을 거면 미량 얼음 꿀사과라고 저희 딴지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과 있거든요. 네, 아주 속이 단단하고 또 꿀도 들어있는 아주 맛있는 사과입니다. 앞으로 그냥 광고로 마무리를. 그냥 뭐 안녕히 계세요로 하지 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로 하지 뭐. 뭐. 앞으로 광고 계속 그런 식으로 광고 있으면 광고하고 끝내드릴게요. 아, 뭐, 어쩔 수 없고 진짜 까먹었어요. 네, 얼음 꿀사과가 그 광고 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한 나머지 그냥 진행자들이 멘트로 때우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바람에 네, 미량 얼음골사가 딴지마켓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입점되어 있는 그 사과 업체고요.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말씀 안 하세요? 뭐 지금 광고주보다는 우리 청취자들한테 상담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그 얘기도 해야겠네. 본격 게시판 상담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딴지.마스터@gmail.com으로
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너브리님께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플로리님이나 개발소녀님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꿈물기자나 뿌요 PD한테 보내도 상관없고.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지금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사연은 이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여자분들이랄지. 저는 종종 그냥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말씀하셔도 되겠네요. 남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여자친구와의 문제를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연이라는 거는 정말 공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해결을 한다기보다 듣고 그리고 그 아마도 그런 사연들이 한 개인만의 고민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획을 한 거니까요. 좀 어색하시겠지만 좀 용기를 내서 먼저 말 걸어주시면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뵙죠. 네, 밥 먹어야겠네, 이제. 네, 배고파 죽겠어요.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